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크나이트 232. 아, 4796이면 뭐 기본적인 랭크는 다 있다고 봐야겠지요. 아, 안 넣으셨구나. 그렇고. 아, 빠져있는 거 보니 성향이 말렙인 것일까요? 아, 그건 아니었군요. 아, 아이템. 9%. 아, 05에 힘이 올랐군요. 1 오른 건가? 테네브리스링. 9%. 블라스럼. 아, 05에 힘상 같은데. 둘다 아주 똑같이 올랐는데. 88초. 80초. 앱솔레스 피어싱 스피어. 완작되어 있는 82초업의 16성 보방공 9% 15%의 에디 공격 17성 48초업은 애매하긴 하네요. 불빛마 유니크 15% 6에 03초. 아, 5에 56 15%의 에디 한줄 16성, 6에 40에 1.5줄. 에디 한 줄에 9%에 5에 45. 4에 70초. 뭐야, 무슨 적이야? 16, 5, 7, 9, 11. 썩작 같은데? 18%. 주운자. 6에 75 추업 16성에. 추업 장난 아니네. 방어, 공격, 올테, 방힘, 보공. 5에 50추. 리티엄하트. 012짜리 끼군요. 아,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스피커 되나요?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려요. 잘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이제. 네.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네. 지금 스피커 제가 지금 부르니 42층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목표가 45층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루시드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제 네네. 루시드 폭격까지는 가고 싶어서. 네네. 이제 그렇게까지 올리려면 주스탯이랑 이제 어떤 팀을 먼저 바꿔야 될까 해서. 보통 17성 유닛 둘의 윗잠 레전드리가 보통 루시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템부터 먼저 바꿔야 될지를 잘 몰라서 지금 문의를 드렸습니다. 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은 카운목을 도미로 바꾸긴 해야 될것 같죠. 근데 지금 도미가 좀 휴에 나올까 해서. 효율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 어떻게 보면 도미가 좀 비싸긴 한데 카운목 자체에 공격력이 가격 없잖아요. 대비 조금 투자 가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도미는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순위로 바꿔야 될걸 벨트로 보고 있었는데. 벨트도 바꾸긴 해야죠. 아무래도. 지금 보장이 9보장이 넘어서 10보장을 끼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벨트를 먼저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그게 맞는 생각인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벨트. 저는 개인적으로 도미 예전에는 너무 비싸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또 도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카운목보다는 도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무기,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카운목 같은 경우는 공격력도 낮고, 어떻게 보면 스탯도 잘안 붙어서 낮아가지고,
오히려 도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변해가지고 기본적인 방어구들은 바꿔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벨트랑 일단 카운먹을 도미로 바꾼 게 제일 베스트 선택이겠네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기도 하죠. 뭐가 또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가 바꾼다면은 일단 벨트 도미로 바꾸고. 벨트를 도미로 바꾸나요? 아니요, 아니, 벨트하고 도미요. 아, 벨트하고 카운목이요. 벨트 카운목. 나머지 17성 안 돼 있는 템을 좀 바꿔줘야겠죠, 일단은. 아, 역시 또 이제 제가 또 직작 유저라서. 네네. 이제 직작을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큐브도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직작으로 맞춰준 거긴 한데. 아, AD가 없어가지고 좀 애매해가지고. 뭐 AD AP기야 만약에 나중에 올리고 나서 큐브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뭐 그런 가정도 가능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레어의 리스크가 좀 크긴 하죠. 레어 텐들은. 근데 이제 또 에픽에 가도 두 줄 이상이 안 나오면 한 줄을 끼기에는 차라리 레어를 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저는 큰 나중에 한 뭐 다른 사람들이 구매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에픽을 좀 선호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레어 공식하고 에픽 공식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할 거면 에픽 공식이 낫지 않나. 그래도 음축이 제가 지금 보신 대로 축 좀 많이 났잖아요. 아, 예예. 예. 네, 그 근데 음축을 지금 끼고 있는 이유가 공 에디공이 두 줄부터 해서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아,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꿔줘야 되나 추억 좀 좋은 걸로. 아, 추억 좋은 거요. 응축이 같은 경우는 토드라는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그것도 또 제가 또 레드섭이다 보니 또 메모리 좀 많이 부족해서. 아, 네네. 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아, 토드 가능한 템이요? 네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울며 겨자 먹기를 쓰고 있긴 한데. 아, 어떻게 보면 이게 급한 건 아니긴 하죠. 그러면 추억 좋은 걸 바꿔주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나중에 템 맞추고 나서 기회가 되면 그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AD가 공 13이 있어가지고. 아, 바꾸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교불이다 보니까는. 18%를 토드라냐 15%냐 이런 거에 따라도 달라지기도 하죠. 템을 워낙 못 찾겠어서 지금 약간 고민 중인 템이기도 해서. 아, 이게 골드 애플이 핫할 때 많이 싸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골드 애플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들빈바가 초업이 그냥 6%인데 이거를 강원부를 더 돌려야 되나요? 이게 들빈바가 제가 정확히 초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몰라서. 아, 잠시만요. 아, 15% 토드가 있긴 하네요. 18% 높고. 아, 15%가 2억 정도 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아, 추업이 얼마나 뜨나요? 불림마요? 아, 보니까는. 얼마나 높은 걸 써놓냐에 따라 다른데 뜨면은 축 100급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오긴 해요. 응축이도 막 7에 30, 6에 40몇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풀빈마가 또 랩제가 높다 보니까는 더 나오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일단 벨트를 바꾸고
목걸이를 바꾸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겠죠. 저는 그것도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17성을 맞췄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템이 또 안 좋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무기 좀 변경하고 그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보조 옵션 바꾸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정도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